댓글 좀 남겨라. 연기 보이시나요? 이 신비의 온천, 유황 해수 1급 온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여러분? 이게 물이 뜨거워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저기서부터 글씨가 안 본다, 안 보인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성 한송이 좋아. 천송인데요? 천송이. 뒤에 귀신이 있다는데요? 아,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야, 동수야. 동수야, 인사드려. 빨리. 처음 태어나 잠을 넘친 데가 무지도 그리워 나를 위해 온천물이 나오는 그냥 마을의 한 농지예요. 제가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 여기 찍어볼게요. 여기 지금 물이 장난 아닙니다. 와, 이거 이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 거기로 들어가야 돼. 없어, 상이 없어. 여기 들어가라 그랬는데. 와, 지금 너무. 아, 아우, 추워서. 몸에다 그림을 그리거든요. 완전 지금 내 살이 부들부들해요. 이게 해수가, 너 만져봐. 만지고 네가 얘기해봐. 오, 그지? 형 때 안 밀었어요? 야, 너 중에 부들부들하네. 너 중에 이거 편집할 때 장소의 지역의 이름 빼주세요. 알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각질이 막 밀려. 이렇게 발 만지면. 그게 때예요. 아, 그래? 지금 목욕한 지 5분 만에 얼굴이 뽀샤시해졌다고. 나는 자유부인이다. 에어팟이 자꾸 연결되는데? 나 주머니 있는데? 여기 주머니? 어머. 됐다가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어떻게 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빠 사망해요? 방향을 잃고 난 멍하니 말려 서 있어. 아, 이거 어떡하냐? 아, 나 어떻게 이거 얘 아빠 풀어야. 아, 빡쳐. 주머니 다 뺐다고 뺐는데 에어팟을 갖고 들어가는 미친놈이 어딨어. 아, 어떡하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게 지금 72도 물이 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에어팟이 고장난 걸 보고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에어팟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분량 뽑으시려고 일부러 그런 거 다 안다는데. 하지마. 그거를 일부러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딴 건 내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서 왜 저건 저기다 놨대? 그러니까, 나 바본가 봐.
아, 나 큰일 났다. 야, 애 아빠 방수 안 되지? 일단은 생활 방수가 된다는 그런 제보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김이 막 이렇게 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온천 생활 방수 노노. 눈에서 지금 흐르는 건 뭐죠? 아, 눈물입니다. 아. 내가 봤을 때 지금 약간 멘탈이 나갔어. 야, 요번에 에어팟에서 그 헤드폰 나오지 않았냐? 네. 그거 얼마지? 70만원. 아, 꿈도 꾸지 말아야겠다. 내 동생 어디 갔어? 에어팟 빠진 거 보고 갑자기 차 타고 어디 급하게 가시던데? 차 타고 갔어? 어. 차가 없는데? 아까 그 자리에 있던 차가 없는데? 어. 저희 어떻게 하죠? 뭐 하고 우리끼리 가야지 뭐. 제 차도 없어진 것 같은데요? 네 차도 가져갔어? 응. 네. 진짜? 응. 네 차를 어떻게 가져가 혼자서? 농담입니다. 표정 봐. 머리 젖으니까 완전 잘생겼대요. 다음 방송 때도 그럼 집에서 머리 적셔갖고 나오겠습니다. 천진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던 분들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궁금하냐? 질문은 둘째치고 운동하래요. 기본 미모가 아깝답니다. 야, 그게 질문이야? 그게 명령이지 질문이야? 그럼 여러분들 천진영의 강금 방송 폐정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